빠방 하이 다이아로 미메 시대 기철이 패드립 짤 고길동 소드마스터 짤 짱구 청고마비 짤 별의별 짤들이 다 있죠. 얘네는 다 아는 애들이니까 친숙한데요. 이런 짤? 이런 짤? 난생 처음 보는 애니들 대체 뭐하는 만화 애니들이길래 이런 레전드 짤들을 찍어내지? 오늘은 그 전설의 애니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전설의 짤들을 방출한 애니 탑5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잔.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이 짤. 한동안 K-밈계를 흔들어놨었죠. 이건 마치 주말의 내 모습? 다들 주말을 이러고 있잖아요. Right? 현실감 넘치는 작화에 하는 짓도 공감 가서 그런가요? 정신 놓고 짤줍 하다 보면 100개는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대체 뭐하는 녀석일까요? 얘 이름은 바비힐, 킹 오브 더 힐이라는 미국 애니의 등장인물입니다. 킹 오브 더 힐은 텍사스주의 알런이라는 가공의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인데요. 공감 가는 캐릭터에 재밌는 스토리에 미국에서는 심슨, 스폰지밥 못지않게 사랑받았죠. 97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10년 넘게 방영했다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잠깐 방영했다가 종영한 슬픈 과거가. Anyway, 이 애니가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 매력적인 캐릭터들 덕분입니다. 다들 어딘가 나사가 빠져 보이지만 사랑스러운 게 특징이죠.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주인공 헹크 러더포드 힐. 가끔은 이상하지만 부지런하고 보수적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미국 애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빠 캐릭터입니다. 다만 그들과 다른 점, 표정이 살아있다 라는 것. 현실 같은 느낌의 찰진 표정들로 짤을 대량 생산했죠. 외국에서는 헹크 짤 인기도 엄청나다고. 하지만 바비의 인기엔 당할 수 없습니다. 짤 줍게의 1인자 바비. 이 부부의 외동아들로 중학교 1학년인데요. 공부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키도 작지, 비만이지. 말만 들으면 엄청 우울할 것 같은 캐릭터입니다. 만 자존감 만땅의 유쾌한 캐릭터이죠. 틈만 나면 이렇게 광란의 댄스. 다이어트 따위 콕 깨져봐 하늘을 처묵처묵할 때는 공감 만프로입니다. 치킨 먹방, 타코 먹방, 고넛 먹방. 와! 표정도 얼마나 다양한지 얼굴만 봐도 유재미네요. 이 짤들 덕분에 종영하고도 인기 급상승 중인 킹 오브 더 힐 최근에 리부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우리나라에도 수입되면 좋겠네요. 이 개구리 모르는 사람 없죠? 1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안 쓰는 세대가 없는 이 개구리, 일명 슬픈 개구리 짤로 불리죠. 처음엔 이렇게 기본형으로만 쓰다가 표정도 많아졌는데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쓸데없이 고퀄리티 패러디 밈이 지금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대체 뭐하는 개구리일까요? 얘 이름은 페페 더 프로그, 매퓨리 작가의 보이즈클럽 등장 캐릭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그를 담당하는 앤디, 파티를 좋아하는 랜드 울프, 춤추는 걸 좋아하는 브렛까지 정체불명 동물 3마리가 더 있습니다. 페페는 이 중에서 쿨한 막내를 담당하고 있죠. 개그는 주로 이런 식 미국 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드코어 개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학교 졸업 후 뭘 할지 모르는 친구들, 다만 먹고 노는 건 좋아해서 맨날 먹고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2005년 마이스페이스에서 업로드한 것을 시작, 2006년엔 단행본까지 출시되면서 쏠쏠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진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2009년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죠. 원래 이것도 웃는 표정이 기본이었다는 거 아시죠? 이걸 우는 표정으로 변형, 임팩트 있는 밈으로 재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수많은 파생 밈들이 탄생하죠. 이 인기에 힘입어 보이즈클럽도 재발매, 찍는 족족 완판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죠. 밈으로 흥한 페페, 밈으로 망하고 말았으니 2015년부터 미국의 한 극우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 그때부터 페페의 이미지는 극우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극성 밈이 남발되다 보니 작가까지 나치 추종자라는 루머에 휩싸이죠. 작가는 오히려 반대 성향 이었다는. 이에 심각함을 느낀 작가는 몇 번 의견 표명을 하는데요. 그게 먹힐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죠. 만화 속에서 페페가 죽었다며 장례식을 치른 건데요. 물론 이것도 먹히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가던 페페 이미지, 2019년 홍콩 시위 때 밈으로 사용되면서 다시 중립성을 찾아가죠. 최근엔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라는 다큐멘터리까지 개봉하면서 이런 이미지는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슬픈 개구리 뒷갑하는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페페 못지않게 강렬한 이 토끼. 이모병 짤로 케이밍계의 조상님이나 다름없죠. 나 고딩 때 싸이 시절부터 쓴 것 같은데 그럼 대체 몇 년이. 임팩트 강한 이 토끼, 요즘 애들은 철컹철컹 짤로 알고 있다죠. 얘네들 정체는 또 뭘까요? 짜자잔. 얘 이름은 우사미, 명탐정이죠. 얘 이름은 쿠마키치, 변태이죠. 일본의 단편 개그만화 시리즈인 개그만화 보기 좋은 날, 그중 명탐정 우사미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요. 이거 완전 병맛입니다. 여기는 의인화된 동물세계의 초등학교. 우사미는 학교에서 명탐정으로 불리고
알고 있습니다. 탐정리를 하는 이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걸 좋아해서라고. 그래서 사건이 안 터지면 쿠마키치한테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벽화 깨물고 죽어봐 라며 심심해 죽으려고 합니다. 물론 범죄는 틈만 나면 터지지만요. 그것도 성범죄만. 범인은 주로 수영복을 훔쳐간다거나 리코더에 침을 묻혀놓는다거나 변태 같은 만행을 벌이죠. 사건이 터지면 우사미 눈에 변신, 탐정한 발동 완료. 이 때문에 별명이 눈매 더러운 우사미입니다. 이 더러운 눈매 탐정한이 발동되면 범인이 바로 잡히죠. 범인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쿠마키치. 우사미는 탐정한만 발동하고 하는 일은 0인데요. 쿠마키치가 눈만 보면 쫄려서 자수하는 패턴입니다. Anyway, 개그 보기 좋은 날은 이런 병맛 단편들이 모여있는 작품인데요. 그냥 짤 제조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짤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해탈 짤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임어병 짤 못지않게 유명했던 이 짤, 2컷 만화인데요. 짤방으로 엄청 돌아다녔죠. 이 만화 대단한 만화였네요. 한동안 SNS 피드를 가득 채운 정체불명의 감성 짤들, 특히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사진으로 많이 등장했죠. 짤만 봐도 베게르 음악 나올 것 같다는. 이 짤 보면서 시티팝 들으면 감성 터집니다. 시티팝이 듣고 싶다면 멜론에서 빠키를 검색한 뒤 꿈결을 감상해주세요. 비슷비슷한 느낌의 이 짤들, 대체 어느 애니에서 온 걸까요? 참 많은 애니, 그 중에서도 80-90년대 일본 애니들에서 유래한 짤들입니다. 최근에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시티팝이 인기를 얻고 짤들도 덩달아서 같이 떴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변덕쟁이 오렌지로드, 1987년 방영된 작품으로 인기 러브코미디입니다. 이런 짤들 많이 보셨죠? 놀라운 점은 19세 이상 관람가라는 것. 이런 짤이 대방출되는 또 다른 애니로는 시끌별 녀석들, 레종일각, 람마 2분의 1이 있는데요. 모두 이누야샤를 만든 타카시 루미코 여사가 만든 작품이죠. 러브코미디의 원조라 그런지 감성 짤들 진짜 쏟아져 나옵니다. 이외에도 좀 더 도시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면 시티헌터, 좀 더 미래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면 신세기 에반게리온, 아이돌 느낌을 내고 싶다면 퍼펙트 블루 짤을 쓰면 됩니다. 끝판왕은 뭐니뭐니 해도 지브레인이, 특히 초창기 현대물인 귀를 기울이면 바다가 들린다는 최고죠. 전설에 통하는 엽산남, 이게 바다가 들린다에서 나온 짤입니다. 이렇게 바다 나오는 장면, 공부하는 장면, 지하철 타는 장면, 산책하는 장면, 진짜 전 장면 컨트롤 S 누르고 싶을 정도로 예쁘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 몰랐던 애니 짤도 많지만요, 정말 많은 건 유명 애니들 짤이죠. 전설의 짤 두 개 애니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1인자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전설의 만화. 짤은 물론 온갖 패러디를 양산하며 만화 애니계를 뒤흔들어놨는데요. 허나 거절한다 짤, 오라오라오라 짤, 인간을 그만두겠다 짤, 뭐 그냥 넘쳐납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투비 컨티뉴드 짤, 조조 하나의 마지막에 꼭 붙는 화살표인데요. 워낙 임팩트가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행한 짤이죠. 둘째, 빨강 머리엔 뚝배기 짤. 다들 이거 한 번쯤은 보셨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은 관심이 넘치는데 유일하게 관심을 안 주는 N. 이 관종은 관심 좀 끌어보려고 머리를 끌어당기면서 놀리는데요. 조업이고 뭐고 욕하면서 석판을 후려치죠. 와우! 바로 길버트 뚝배기는 곧 깨져봐 하늘이로. 길버트는 나한테 이런 애는 네가 처음이야. 이때부터 N에게 푹 빠지죠. 반면에 N은 길버트를 극혐하는 계기가 됐다는 때리는 표정, 맞는 표정, 산산조각 나는 석판까지 찰진 조화를 이루며 100년 가까이 인기를 끈 고전 짤입니다. 무려 1908년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셨나요? 그 후 1935년작, 1985년작 실사판에서도 애니 못지않게 찰지죠. 최근 나온 작품에서는 석판 뚝배기 대신 석판 싸대기를 시전하는데요. 이 짤이 이렇게 역사 깊은 짤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정말이지 넘쳐나는 재밌는 짤들,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탄 준비하겠습니다. 이 짤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마무리, 아직 애니에 꼭 나오는 장면 모음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